인천시 공동화장품 어울이라고 들어보셨죠? 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뷰티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동안 수십억 원을 들인 어울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와 인천 지역 10개 화장품 회사가 개발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 민선 6기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집중 육성한 뷰티 산업입니다.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던 어울 점포, 문을 닫았습니다. 옛 인천항 제1국제여객 터미널에 있던 어울 매장도 없어진 지 오래. 어울 홈페이지는 수년째 방치돼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출시 10년도 안 된 어울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어울 매출은 1억 원 남짓. 2016-2017년 매출과 비교하면 5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악재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61억 2,2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천 테크노파크는 과거 수출에 주력하다 2019년 위탁사가 바뀐 이후 내수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었고요. 이런 그 두 가지 대외적인 그런 그 시장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 개편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그런 이제 절차상 그 변경상에 이제 소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실적을 낳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7년 동안 어울에 지원한 시 예산은 3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나온 어울 신제품은 마스크팩 한 종이 전부. 제대로 된 유통 채널은커녕 활성화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인천시는 편중된 어울 지원 예산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